연기 시작했습니다. 자, 위쪽이 마스터 호그, 아래쪽이 저를 꺾으셨던 페이커, 클록의 페이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통나무 굴리면서, 아, 통나무 굴리자마자 바로 뒤에 발키리 나왔습니다. 일단 마스터 호그님이 제가 알기로 그 살짝 무빙을 좀, 불무빙 그거를 좀 많이 쓴다 알고 있어요. 아처킨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맞죠, 불무빙 삘 나왔죠 벌써. 자, 반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얼버블, 아, 저 아픈데? 아, 도네로 킹타워 열어주면서, 어? 볼러, 야, 볼러 스트라이크. 불무빙이죠? 이거는 뭐 불무빙 확정이죠, 이건 뭐? 불무빙이 확정인데. 야, 일단은, 그리고 페이커님은 이제 그 로얄, 그 뭐냐, 그 로얄 택배 들어가 아처킨 로우덱인데, 지금 여기서 챔피언이 금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킹타워 깔끔하게 열죠, 이 기술로. 예, 어벤져스님, 어, 어, 뭐야? 오, 안 열렸어! 어, 안 열렸어! 어, 안 열렸는데, 자, 무덤 들어왔습니다, 자. 자, 지진 방어해주고 로얄 택배를 앞에서 커트해주면서, 자, 무덤 잘 수비해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갑자기 뜬금없이 무덤 들어간 거라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예, 네, 좀 갑자기 좀 너무 성급했다, 무덤이 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하단 얘기 계속하자면은, 베이콘님은 이제 아처킨이 아니라 거기다 사냥꾼을 넣고 오신 모습입니다. 파스? 아, 일버브로 맞지 않겠다는 의지고. 자, 로얄 택배로 방어 성공. 근데 이렇게 되면은 릴렉스는 이제 호마가 훨씬 앞서고 있네요. 자, 호마가, 어, 이거 기다린다고요, 이걸? 아, 근데 물론 기다릴 수는 있죠. 어, 아하, 지진! 이거 왜, 뭐야, 이거 빡쳤다는 그 의지인가? 뭐야, 이거. 이야, 지진 그냥 맞아졌어요, 이거? 콩나무? 아, 이거 좀 많이 말아줬습니다. 자, 반대 파스 달렸고, 이거 어떻게 할까? 어, 발키를 끊어내고, 대포로 방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도배 타이밍 시작됐고요. 자, 무덤을 뛰나요? 아, 무덤 뛰진 않고. 자, 이거 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무덤 뛰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아까처럼 지진으로, 그죠? 지진으로 수비 한번 쓰고, 자, 빙결 줬다가 썼습니다. 통나무 굴려주면서, 오! 오, 해골! 아, 이 정도면 수비 잘했죠. 예, 네, 잘했지. 이 정도면 되게 잘한 겁니다, 수비. 자, 로 뜁니다. 자, 볼러가, 볼러, 어, 뭐야, 볼러 안 막네요? 볼로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발키리랑 해서 역공을 가겠다 라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로얄 택배까지 나오겠죠. 이제 앞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 일단은 무덤 안 튀고 지진, 이제 지진 빠졌거든요. 이제 만약에 넣는다면 시작 무덤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에 커트해줄 카드가 없기 때문에. 자, 이번 무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순환이 빨라서 지진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자, 로얄 택배, 아, 역시 순환이 빨라요. 빙결 뷰빙 무비. 자, 로, 자 이거 어떻게 돼. 자, 발키리 맞고 얼마 있거든요. 지진까지. 어, 자, 갑니다. 자, 이거 공격세요. 자 이거 자 이거 자, 빙결. 자 1200. 자, 이거, 자, 이번처럼 무덤 공격 한번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끝나요, 이거.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무덤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들어가면 끝났기 때문에, 이거. 뒤에 사냥꾼 내면서 다시 하고 있고. 자, 일단 지금 일단 로우는 히트 각은 잘 안 보이고, 뛴다고 해도 바로 막히거든요? 위로 뒤에다 빼면서. 지금 다리 썸 유닛이 점점 오고 있어요? 이 상태로 되면, 자, 볼러 꺼냈어요. 자, 지진. 아, 이렇게 하면 다리 썸 질 것 같거든요? 대포를 깔아도, 아, 발키리까지 이거 다리 썸 적고, 무덤 앞에서 커트해주고 통나무로 맞고 빙결 아파요. 7배 절반 차, 이제 두배 차이나. 이제 와, 자 갑니다. 자, 이제 이거 이번에도 발키리, 아, 토네랑 1범으로. 와, 로얄 호그 이렇게 잘 막히는 거 처음 봐요. 내가 쓰면 맨날 이상하게 막히는데. 아, 이거를, 자, 이제 통나무가 빙결 썼고요. 어, 근데 이번에는 좀 막았어요. 예, 이번에는 좀 막아냈습니다. 근데 막힌 막았는데 엘릭서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이 공격이 한 번 더 온단 말이에요, 이제. 로얄 택배 빨리. 오, 앞코트는 했어요. 앞코트는 해냈어요. 이번 무덤도 잘 막아낼 것 같고. 자, 핑결. 자, 저거. 근데 해골. 무덤 해골. 자, 얼마 두 마리 쌓였어요. 자, 잡았네. 지진. 자, 이거 600대. 자, 10초. 자, 이제 호구 뛰겠죠? 자, 이제 뭐 취하자는 상태야. 자, 어떻게 할까? 자, 무덤 뛰었고! 지진 썼고! 자, 이거 막아야 돼! 아!
마스터 오그 마스터 오그 호그라이트 마스터인데 무덤도 잘 써요. 마스터 오그 어? 와 마스터 오그 와 이거 와 자 두 번째 게임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위쪽이 이제 호그라이더 아래쪽이 베이커 어벤져스. 오, 오, 무덤에다가, 볼무빙에다가 아예, 오우덱인데,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해골군대 가르면서, 얼범, 나왔습니다. 해골군대 솔직히 하면서 나오는 덱이, 사실 원래 해골킹 좀 들어가는 덱일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자무 같죠? 자무강 나왔죠? 근데, 자무강이 나왔는데, 어? 얼범이랑 배드가 왜 나와?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아까, 어? 어 잠깐만요 이거 어? 야 이거 아까 썼잖아. 야 이거 아까 썼던 거잖아. 이거 듀오 저기 어 무덤이 네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자 시작했습니다. 경기 결과 자 위쪽이 마스터 호그 아래쪽이 베이커 똑같습니다. 오 잠깐만 대포 가네요. 시작하자마자 대포 가는데 자 이름 그대로 호그를 들고 온 겁니까? 마스터 호그? 아 이름 그대로 호그고 어? 우리 페이커 볼무빙 같습니다. 뭔가 볼무빙 필이 나왔어요. 저 볼러랑 발키리 저 두 개로도 충분히 볼무빙 필이 나왔어요. 오 통나무 센스? 대포 쪽으로 밀어주면서 자 무덤 나왔죠? 자 독들고 왔어요. 오, 이거는 무덤을 예측한 겁니까? 에? 독 들고 왔어요? 와 이거는 무덤 예측이라고 봐도 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해서 무덤 예측 같아. 이거는 무덤 예측이야. 이거는 와 독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호그 상대긴 한데 독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 어차피 빈결이라 가지고 독으로 방어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타워에 때리지 않은 이상. 자 일단은 일단 지켜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예 독이 신의 한 수요. 아 독 마스터 호그 자 과연 이름 그대로 호그라이더 마스터 호마 호마는 과연 자신의 호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 자 얼굴 붙었고 어떻게 할 거야? 자 얼굴으로 방어했습니다. 뒤에 아 머스크맨 붙이면서 다 자 아 인드 앞커트 아 나 얼굴한테 끌렸어요? 이러면은 이제 머스키피형 인드 피 좀 깎아주거든요? 이제 어떻게 아 대포로 막네요? 해골 같은 걸로 막는 게 낫지 않나? 굳이 대포로 막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대포로 막았기 때문에 릭서 이득 받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들어갔고 자 요거 아 터널을 열나요? 여나요? 아 터널을 엽니다. 대포 인데 하나 아 이런 걸 수도 있겠다. 미리 대포를 깔아놔서 저렇게 일법 잡는 거 어 이것도 되겠네. 일단 뒤에서 해골 방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로 어그로 끌어냈고요. 자 독으로 그쵸 어 근데 독 위치 좀 애매한데? 저거 구석에서 나온 애들이 좀 때리거든요. 저렇게 아 아닌가? 똑같나? 어 네 아무튼 저만의 생각. 일단 뭐 무덤 그냥 완막했어요. 거의 저 정도는 완막이에요 저거. 자 포기 뛰면서 머스키병 살려주는 센스. 아 빈결로 어 머스키병 안 맞아요. 볼로 볼로 어 볼로 아 머스키병이 안 맞았어요. 자 머스키병이 이제 또 두 마리입니다. 자 왼쪽에 이제 인드 잡아주고 자 이제 갑니다. 호그 뛰었어요. 자 토네까지 나오겠죠? 네 토네 나와주고요. 여러분 저 머스키병 자 아 한 대 두 대 한 대만 더 아 한 대만 더 어 자 무덤 들어가서 이거 독으로 그렇죠, 수비하죠. 이거는 일단은 수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일단 독을 써야 되는 이유가 상대가 빈결이에요. 괜히 또 어중간하게 유닛으로 막았다가 빈결로 하면 타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빈결 자 이거 예측한 겁니까? 호그로 일단 막아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유닛이 쌓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어어 자 일단 뒤에 발길 꺼내면서 천신하고 이거 어 대포 좋다 깔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번에 독을 안 써보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고 자 일단 호기 띕니다 이제 자 볼러 나왔고 어어 자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어 이거 토네카리 썼습니다. 자 이제 무덤강 나왔죠? 무덤강 나왔죠? 자 어어 반대 뛰어요? 자 이건 일단 이거 독수비해야 되고 자 어, 저 어떻게 해야 돼? 불러! 자, 아스로 올리고, 자, 불러! 자, 그리고 왼쪽 머스키 병 잘 막아냈습니다. 얼굴 한번 엉터 끌었고, 오, 자, 발키리.
발키리, 자 발키리 머스키표 위치 좋아요. 왼쪽으로 갈 수 있게, 아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해놨고, 자 인드 미리 대기해서 방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그라이드 뛰겠죠? 자 호그라이드 왼쪽으로 뛰었습니다. 얼버브로 맞고 톤에 끄나요? 아 톤에 끕니다. 자 그럼 머스키병이 인드를 한 대만 더! 아 됐어요. 자 무덤 뛰었어요. 자 이거 도구로 그쵸 독수비 해야 돼요 이거. 아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생무덤만 들어가도 좀 끌려가는 경기라가지고 이게. 자 호그 자 일격 가고 있습니다. 자 올인했어요. 자 근데 너무 쉽게 막힙니다. 볼러랑 월버브 토네까지. 자 오 수랑 돌려서 갑자기 반대? 어? 어? 때립니까? 아 빙결수비. 와 빙결수비.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생무덤만 들어가도 이게 어? 이 생무덤만 들어가도 이게 좀 아 자 호그 근데 토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 토네 순환 돌려서 자 왼쪽 또 돌립니다. 순환 돌려서 빙결이 있거든요. 자 독 써서 독 자 독 공격으로 썼어요. 자 독 자 호그 안 돼 호그 안 돼 호그 안 돼 호그 안 돼 자 자 이거 무덤 이 무덤 이 막으면 돼 이 무덤 아 근데 아 와 역시 베이커는 베이커입니다. 에? 베이커는 베이커다. 아, 역시 베이커는 베이커다. 아 변함은 없었습니다. 어벤져스님이 승자로 올라갔습니다. 아 했네요. 자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는 예, 6경기 이제 4강 두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플레이어님이나 스파이동님 경기 시작할게요. 자 일단 광고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얼버비인데 저 얼버비 위치가 솔직히 하면서 상대 톤의 확인 되기 전까지는 앞에다가 하는데 얼버블 좀 뒤에다가 예측해서 넣었어요. 벌룬 찔렀습니다. 사냥꾼 빠진 걸 알고 벌룬 찌르는데 아 인타 나왔어요. 자, 벌룬인데 인타다? 아 이거 좀 힘들어. 일단은 막기는 편하거든요. 엘릭서 이득을 보지 않는 이상 뚫기가 좀 힘듭니다. 인타 네, 상대는 해무고요. 근데 얼버 해무 벌룬 순벌레 살짝 그 변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라볼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해무 빠진 걸로도 얼범 넣어서 바통 자 광고 들어가면 이거 예측해야죠? 그쵸 저 자리 아 뭔가 좀 늦어요. 뭔가 아 이거 좀 뭔가 살짝 좀 애매한데 반응 속도가 이렇게 되면 타워가 때려주기 때문에 타워 싸움 이겼고 자 뒤에 인대 뽑아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키리는 잡고 가기 때문에 뭐 딱히 다이썸 이겼다. 자 뒤 얼범 내면서 파볼로 사냥꾼 견제. 더 이상의 스펠이 나오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 막아줄 수 있거든요. 일선 있으니까 눈덩이로 이거 이득 본다고 이렇게 얼범 해무래 해골병사를 막아내면서 엘릭서 이득 1코이 정도 받습니다. 근데 안 내네요. 인타를 막겠죠? 그렇죠. 인타 예측을 했는데 이게 인타라 가지고 바통을 뭐 빨리 굴리지 않는 이상 이거 못 들어요 이거. 그쵸 이번에는 반응 속도 예 저자리 똑같이 했습니다. 마스터호그라이더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마스터호그라이더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자 발키리로 나가고 뒤에 인드 뽑아내면서 이제 다리썸을 이제 하겠죠 이제. 근데 일단은 스타플레이오님 덱이 그냥 광무 짤짤이 덱인지 이게 하나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지진, 광무 지진. 인타 앞에다 깔았어요? 앞에다 까면서 다리서 이거 막아내겠다 소리거든요, 지금? 대굴병사를 끌면서 임페로노 들고 잡았죠? 전 잡았고, 이제 발키리 뒤로 꺼내면서. 자, 광무 들어갑니다. 그럼 뒤쪽이죠? 그쵸, 뒤쪽? 뒤쪽. 아까 다 뺐기 때문에 이번에 인드로 막아냈고, 다리서와 발키리가 이겼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파볼? 자 이렇게 되면 다이썸 이기거든요 이거. 자 지진 내도 이게 얼버비 예측 자 인타 뽑아주면은 잠깐만 스타플레이어 별로 톤에 있어요. 근데 톤에 있어요. 와 톤에 토네까지 있으면은 솔직히 가서 답이 좀 인드야 토네 썼어. 잠깐만 자 발키리 한대 발키리 둘 자 광고 수비를 썼는데 자 벌룬 옵니다 저거 인타 사냥꾼으로 막아주고 근데 데스 데미지 맞거든요. 눈덩이까지 굴렸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상황에 그냥 확 넘어오거든요 이거.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은 벌룬 덱이기 때문에 파볼로 때린다는 전개를 빼면은 벌룬 잘 맞고 때리면서 갈 수 있어요. 아직 몰라요. 토네이도도 있고. 자 예측. 아 많았습니다 사냥꾼. 잠깐만. 뭐야. 아 대승이 안 들어갔고요. 자 황부 예측. 자 황부 예측. 자 지진까지 쓰면서 자 천천히 딜러 꽂아서 사냥꾼. 됐어. 괜찮아요. 자, 옵니다. 자, 일단 인타 내야죠? 아, 인타 안 내고, 이제, 토네랑 이 사냥꾼으로 맞겠다. 자, 토네도 내면서, 자, 막아냈고요. 자, 다음 파벌에 끝나요, 이거. 여기서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여기서. 여기서 근데, 스파이더! 와 예상을 깨고 와 스파이독이 스타플레이어를 꺾고 첫 번째 게임 승리로 가져갑니다. 와 스파이독 역시 이게 바로 클로예요. 이게 바로 클로입니다. 몰라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누가 이길지 전혀 모릅니다. 이거 누구든지 내가 이 상대를 이겼지만 다음날에 질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클로의 매력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라운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쪽이 스파이더, 아래쪽이 스타 플레이어. 잠깐 매미를 뺐습니다. 매미 빼면은 반대쪽 푸세. 저거 그냥 그 정도면 화살로 혹시 막 앞에다 막 라바 붙여서 가진 않고 고블린 독. 아, 스파이 뺐거든요? 아, 1버프로 1버 그 타이밍 잘 맞추면은 3개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거 베이커님 안 보셨네. 자, 대포카트 수비 냈습니다. 일단은 스파이독님은 이렇게 보면 그냥 기블레인이죠? 기블레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플레이어님은 이게 데카? 이게, 잘 모르겠는데, 데카 무덤인가? 하나 멋지고, 실수했어요. 푸세까지. 이거 푸세 좀, 엘릭스 이렇게 되면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거? 뒤에 매미 붙이면서. 자, 일단은, 건물, 방어타워도 인타인가? 아, 역시 무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살! 자, 화살로 방어했습니다. 자. 통나무 굴리면서, 근데 또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화살을 뺐기 때문에 이제 고블린통으로 재미 볼 수 있거든요. 푸세랑 고블린통. 자, 빨리 이제 순환 돌리기 전에, 빨리 이제 고블린통 한번 날려주는 게 좋아요, 일단. 일단 날려야 돼. 일단은 이거 순환 돌아오기 전에 한번 날리는 거 낫지 않을까요, 이거? 푸세도 있어가지고. 자, 그죠. 고블린통 날려야죠? 와, 이번엔 타이밍 맞게! 세 마리 다 맞추면서 데미지 최소화 했습니다. 기사로 나가내고 있고. 근데 지금 내전탑에 깔려있어가지고, 기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았어. 자, 그럼 엘릭소 이득 받습니다. 자, 얼굴 내면서 다시 한번 무덤곽 잡고 있습니다. 이제 고갱을 내게 되면은 화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고블린통이나 푸세를 꺼내서 스펠을 빼게 하던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통나무 하나 가지고 막는다는 게, 반대쪽! 자, 일단 고블린통으로 스펠을 좀 빼게 했고요! 자, 그쵸. 스펠을 좀 빼게 하면서, 그럼 이제 구갱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스타플레이어님께서, 일단 고블린통을 그냥 막고, 구갱을 잡아버리면은, 그럼 또 무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스파이독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불리해요. 선택권이 이제,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많이 불리합니다. 자, 로켓질! 뽕! 주차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로켓질을 했기 때문에, 엘리소 차이는 근데 좀 많이 나요. 파워 데미지는 앞서고 있다지만, 엘리소 차이는 좀 많이 나요. 자, 고갱 뺐어요, 승인가. 고갱 뺐어요, 자. 자, 이거 무덤을 캐야죠? 무덤 추가 화살 내야죠, 이거는! 자, 이거 이렇게 수비적으로? 자, 잠깐만요, 이거. 자, 기사가 붙여서 공격을 가고 있고, 데프카트? 자, 이거 일단 잡고, 로켓! 자, 죽나요, 데프카트! 오케이! 데프카트 잡아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블린통 딜만 좀 잘 들어가면 이제 다음에 끝나거든요, 이제? 다음 로켓에 끝나요. 자, 이제 화살 대기 중이거든요, 화살 대기? 화살 대기? 아까 통나무 더 뺐기 때문에 이거 무덤, 빙결! 맞아, 빙결이네, 빙결. 자! 이거 일단은 이제 로켓 자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막아야 돼요 로켓 강 나와요.
아 로켓가 스파이더 결승 진출 스파이더 아 스파이더 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스파이더님께서 아 결승으로 갔습니다. 아